네, 전호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아, 안녕하세요.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우리 이성만 국회의원께서, 예. 여러 가지 일을 더 많이 하시는 바람에, 의원님,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자, 의원님도 대학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젊은이들 항상 보고 계실 텐데요. 예. 먼저, 우리 의원님의 전문성과 연구 부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번 참사에 대해서 의원님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얘기 좀 먼저 듣고 우리 심리 사회 심리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 볼까 하는데 어떻게 요즘에 생각하십니까? 아, 일단 뭐 저는 그 의원이 아니고요. 그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그뭐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그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아픔이라고 하는 건 사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렇죠. 아픔이 그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동력이 되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더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동력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거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그 동력으로? 어떤 그런 역사적 경험이라든가 사례라든가 그 연구 결과 같은 게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뭐 심리학자가 할수 있는 그 부분이 뭐 그렇게 넓지 않아서 사실 그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주로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그뭐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뽑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는 심리학자로서 그 이런 사건과 관련된 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진단하는 정도가 그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외람됩니다만 제가 교수님의 역할을 여쭤본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동력화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의원님이 깊이 고민 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닐까 싶어 갖고 말이죠. 아, 예. 우리는 지금 아파하고 있거든 정말요. 모든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교수님도 아플 거고 젊은이들 더 아플 테고 부모들은 자식까지 부모들은 더 아프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동력 그러니까 아마 교수님은 아무래도 이제 지식인으로서 대학사에 계신 분으로서 다른 말씀을 좀 전향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여쭤본 거예요. 답변하시 곤란하시면은 뭐 준비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참사에 온 국민이 정신적 고통을 넘어서 신체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교수님 더잘 아시겠죠, 연구자시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는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심리적으로 어떤 아픔이나 슬픔을 경험하면 이게 그 심리적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따라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수 그 백지영 씨 노래 가사 중에 있잖아요. 그 마음이 그총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했더니 그 자기 마음이 총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보통 뭐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과장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최근 연구들을 이제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면 신체적인 통증을 동시에 죄송합니다. 경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이제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주는 그 통증의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연구를 해보면 그 자기가 아주 철저하게 배신당했던 것을 그 회상하게 되면 그때 경험하는 통증의 강도가 암에 걸린 환자들이 경험하는 통증하고 거의 동등한 정도로 강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제가 뉴스 보니까 예. 이번 그 이태원 참사
사고로 인해서 네. 그 아드님을 잃은 그 미국인 아버지께서 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수억 번을 동시에 찔린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게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네. 실제로 그런 아픔을 경험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주는 아픔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큰 신체적 수준에서의 고통도 안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유가족이라든가 친구들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갈고 국민도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국민들도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같이 느끼잖아요, 교수님. 그죠? 아, 그럼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전 국민이 사실상 자식 가진 부모들 또 같은 그 젊은 세대들 모든 국민이 지금 이 광경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세월호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교수님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그럽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전문 용어가 있습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다라고 이렇게 뭐, 명명하기도 하는데, 예. 그, 장애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제,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수준을 의미를 하고, 네. 아마도, 그,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네. 마치 슬픔을 경험하고, 그 슬픔 때문에, 뭐,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신체적인 아픔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지금 내가 이렇구나 라는 걸 많이 공감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젊은 층들이 10대 때 세월호를 겪은 층들이 지금 20대에 와서 이태원 참사를 같이 겪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교수님 바라보십니까? 일단, 그, 굉장히 많이 아프고, 그,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심리학자로서, 만약에 그 아픔과 고통이 현재 일상생활을 그, 유지하는 데 지장을 줄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 전문가를 그, 찾아가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제가 광고 좀 해도 될까요? 예, 그럼요. 예. 예. 지금 그 포털에 들어가셔서 네. 한국심리학회라고 치시고 들어가면, 한국 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에서 이태원 참사로 그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 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좀 알려드리고요. 제가 한국심리학회 부회장님께서 인터뷰하라고 해서 나오기도 했고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그 정보라고 생각해서 알려드립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심리학회에서도 심리학회에 있는 우리 연구자들도 이 예예 상황을 지금 이 참사를 많은 국민들이 이 상당히 힘들어할 것이다. 그래서 심리적인 전문 상담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결국은. 그런 분들이 계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데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이게 애도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그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과정은 크게 이제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단계로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마음과 몸이 아프다는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공감의 4단계 중에서 3단계를 통과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이 아니고 타인의 관점에서, 타인의 시각으로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건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참사 피해자하고 피해자의 가족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려고 하는 게 공감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수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그 피해자하고 가족이 경험하고 있을 그런 아픔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 지금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예. 하지만 이제 이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함께 아파하지는 않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면 그때는 이제 그 피해자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고통에 빠진 사람을 보고 나도 함께 슬퍼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내 마음도 진짜 아프고 심지어는 내 몸까지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그 공감의 3단계를 통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몸까지 아플 경우, 예. 예. 그 마지막 4단계는 뭐냐면 예. 우리가 이 아픈 마음을 훨씬 더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 기습, 그 그건 어떤 겁니까? 내 아픔을 제가 이제 슬프고 제가 아프잖아요. 예. 근데 슬프고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픔이라고 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야기한 어떤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는 아픔과 불안,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바람직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좀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수님 말씀하신으로 이제 연구자시니까 저희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신 부분에 이제 연구자로서의 어떤 의미를 많이 두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4단계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라든가 이러한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여러 가지 함의를 좀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을 여러분들 갖고만 계시면은 아프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지지만 그것을 우리가 뭐 분향소에 가는 것도 하나의 그런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것을 원인을 제공한 권력이라든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교수님 권력이라든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해결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로 나타나야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맞죠 교수님 제 얘기가 이제 틀립니까? 저희가 경험하는 뭐 불안이나 아픔을 네. 그게 일종의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아마도 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면 나와 내 주변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은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다 다른 방법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건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요. 예. 하지만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네. 이거를, 부정적인 곳에 활용하지 않고, 아픔과 불안이라고 하는 그 감정은 우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행동하게 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그런 감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보다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뭐 이런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요즘에 저녁에 소주 한잔 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굉장히. 그렇게 푸시는 것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뭐 교수님, 제 생각엔 그럽니다. 교수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저는 그것이 부당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자행됐다 그러면 그 부당한 정치 권력을 바꾸기 위해서, 국민 권력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만, 제 해석입니다, 교수님. 교수님 얘기하신
그것이 에너지 되고 동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기 개인이 처한 사회적 위치라든가 입장에서 다른 방법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지옥철 압사 공포까지 느낀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학습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두개 사건 간의 연결고리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주 편한 게 우리가 먹구름 보고 뭐, 아, 이제 비 오겠구나 라고 하는 건 먹구름하고 비라고 하는 그두 사건을 연합해서 기억하는 건데요. 근데 보통은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제대로 기억되려면 여러 번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딱한 번만 보기 딱한 번만 봐도 매우 강력하게 학습이 이루어져서 우리 뇌에 그냥 딱그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상태가 되면 먹구름이 아니고 먹구름과 비슷한 것만 봐도 비가 온다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게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강간범이 창문을 통해서 침입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에 이제 피해 여성은 나중에 창문의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무슨 그래서 말씀인지 뭐 알겠어요. 강간범이 체포돼서 감옥에 있고 창문에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해놔서 이성적으로는 나는 이제 안전해 라고 생각하지만 바람에 커튼이 흔들리면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하철 같이 붐비는 곳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신다면 이것도 이제 내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의 정도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이제 달라져야 될 텐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한 불안과 공포다. 그러면 당연히 바로 그 전문가 찾아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은 불편함은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 불안과 공포가 내가 이 참사를 그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고, 참사를 경험한 그 간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경험한 거잖아요. 경험한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일종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래요. 이 후유증은 이제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야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씩 완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좀더 시간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다 되었고요. 예. 예정된 시간도 지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교수님 말씀 중에서 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아픔을 그냥 삭히고 아니면 그 아픔을 그냥 혼자서 간직하지 마시고 아니면 전문가 상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아픔이 하나의 중요한 그 원인이 나온 그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하나의 변화하는 에너지로 동력으로 해야 된다. 또 우리 인간의 인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